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2년도 제51회, 그죠? 배관기능장 기출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압력계 배관 시공 시 유체에 맥동이 있는 경우에 설치하여야 압력계에 맥동이 전파되지 않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유체의 흐름을 차단시키는 것을 일단은 우리가 댐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댐퍼라고 하는 것은 역할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하면, 유체의 흐름을 조절을 할 수도 있고, 차단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댐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맥동이라고 하는 것은 관 속의 유체의 밀도가 차이가 난다. 그죠? 관 속에 흘러가는 유체의 밀도가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유체가 배관이 있으면 많이 흘러가고, 그 다음에 적게 흘러가고, 많이 흘러가고, 적게 흘러가고. 그렇죠? 우리가 혈관성에서도 심장이라고 하면 이 왕복 동식 펌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맞죠? 이렇게 쪼아줄 때는 토출밸브가 열리고, 허비밸브가 닫히고. 맞죠? 그 다음에, 피를 빨아들일 때는 이렇게 늘어날 때는 빨아들이는 개념 아닙니까? 심장이 말입니다. 맞죠? 늘어날 때는 우리가 토출 밸브는 닫히고 허비 밸브가 열려서 유체를 이렇게 쭉 허비를 한다. 그러니까 혈관에서 우리가 펄스, 즉 다시 말해서 맥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맥박. 그렇죠? 맥박은 이렇게 안쪽에 손목 안쪽에 이렇게 되면은 팔딱팔딱 뛰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맥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맥동도 우리가 맥박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유체가 많이 흘러갈 때는 압력계가 지침이 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유체가 적게 흘러갈 때는 지침이 막 내려오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압력계의 지침이 마구 흔들리는 현상,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맥동 현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맥동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맥동 현상이다. 그러니까 맥동에서 전파되지 않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맥박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맥박을 우리가 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펄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펄스를 우리가 맥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맥동이라고 하면 펄세이션을 가리키는 것이다. 펄세이션 댐퍼. 그죠? 펄세이션 댐퍼.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의 해답은 우리가 2번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2번에 목표 값이 시간의 변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 용어라고 하면 이 목표 값이 일정한 값이다. 그죠? 목표 값이 일정한 값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힌트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목표 값이 일정한 값이다. 이것이 우리가 정치 제어가 됩니다. 여기에서, 요게 우리가 정자가 일정하다. 그죠? 일정하다. 정자가 일정, 여기에서 일정하다. 이 정자가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와 같은 제어를 우리가 정치 제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목표 값이 일정한 제어되는, 일정한 값으로 제어되는 방식. 이것을 우리가 정치 제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3번. 액화가스를 가열하여 기화시키는 기화기. 그죠? 기화기라고 하면, 우리가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그죠?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체 상태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기화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기체 상태로 변화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기화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화기 내부에서 우리가 열 매체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스에다가 직접 우리가 접촉을 시키지 않고 열 매체를 통해서, 그죠? 열매라고 하는 것인데, 열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밥을 우리가 따뜻하게 할 때, 그죠? 솥에다가 물을 넣고, 그죠? 밥뚜껑을 덮고, 그물 위에다가, 물 속에다가 우리가 밥을, 뭡니까?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일정한 온도로 우리가 유지를 시킨다라고 한다면, 밥이 따뜻한 밥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중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중탕.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이 기화기도 중탕으로 우리가 가열을 시켜서 강제로 우리가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물질을, 그죠? 기체 상태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장치를 기화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화기의 종류로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다관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일식이라든지, 그죠? 다관이라고 하면 관이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다. 관이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다. 코일식이다라고 하면 코일 이렇게 막 감겨져 있는, 배관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이것을 우리가 코일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캐비넷형이다. 캐비넷형. 캐비넷 아시죠? 그죠? 캐비넷. 뭡니까? 서류 같은 것을 집어넣는 그와 같은 캐비넷형. 그러니까 관이 여러 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관이 여러 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죠? 여기에다가 코일 속에서 우리가 가스를 이렇게 공급, 이 배관 속에서 가스를 우리가 공급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중탕으로 이렇게 가열을 한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도. 그죠? 중탕을 이용을 해서 가열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액체 상태로 들어가지만은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우리가 기체 상태로 이렇게 빠져나올 것이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액체 상태로 들어가가지고 기체 상태로 빠져나오는 경우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프로동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기화기의 종류가 아니라 압력계의 종류가 되겠죠. 그죠? 압력계의 종류. 프로동관식 압력계. 그죠? 다이아프램식 압력계. 그 다음에 벨로우저식 압력계.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압력계 중에서도 탄성을 이용한 압력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동관 압력계는 우리가 탄성식 압력계에 대한 종류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3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4번이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4번이 해답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땡크네어의 물, 기름, 화학약품 등의 액면. 그죠? 액면을 검출하고, 이거 액면을 검출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액면계라고 이야기합니까? 액면계. 그렇죠? 액면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액면계. 액의 높이. 그죠? 땡크 속에 우리가 액체가 어느 만큼 차 있는가. 그죠? 여러분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연료 게이지 있지 않습니까? 연료 게이지. 연료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가. 그죠? 그것을 우리가 계측하는 것을 우리가 액면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액면계가 아닌 것은 플루트식 액면계, 전극식 액면계, 정전 용량식 액면계, 햄펠 분석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이 햄펠식 분석법은 우리가 가스를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시료 기체가 있으면, 가스를 분석을 할 때, 이 시료 기체 속에 어떠한 성분의 가스가 있는가? 흡수 분석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흡수 분석법. 흡수 분석법에 해당이 되는 것은, 오르자트법, 그 다음에 햄펠법, 그 다음에 개켈법,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뭡니까? 흡수 분석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햄펠 분석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화기의 종류가 아니라, 그죠? 가스 분석법의, 흡수 분석법의 일종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 옥외 소화전 설치는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한 개, 호서 접속구까지, 그죠? 한 개, 호서 접속구까지 수평 거리는 몇 메다 이하로 하는가? 우리가 옥내 같은 경우에는, 옥내 같은 경우에는 25메다가 됩니다. 25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옥외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여기에다가 호스를 접속을 시켜가지고, 그죠? 호스를 이렇게 쭉 펴었을 때, 그죠? 쭉 펴었을 때, 이 끝부분에 우리가 노절이 이렇게 달려져 있죠. 그죠? 노절이. 맞죠? 노절이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구,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몇 메다 이하로 하는가, 이 말은 몇 메다 이하로 하는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시겠습니까? 그죠? 자, 이것은 우리가 40m 이하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해답이 되는 것은 3번이 해답이 되는 것이죠.